먼저 우리 내년도 시즌 방향과 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내년도의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구, 둘째, 구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대구, 셋째,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품격 있는 대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0년도 새해 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새해 제출안의 총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6조 1760억 원보다 11.9% 증가 6조 9100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 4조 6888억 원보다 9.7%가 증가한 5조 142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8.8%가 증가한 1조 7,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먼저 지방세가 2조 4,076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매매 상승, 매매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2,796억 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증가분 1,395억 원 등 4,19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입 1,955억 원 감액 증산 등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408억 원 정도 감소한 8,103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지역 경비 예산으로 2조 2,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행정운영경비가 4,397억 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2,554억 원, 행정운영경비 225억 원, 세무사항 등 기타 1,618억 원입니다. 두 번째, 조정개보금 및 조정전출금 등은 1조 5,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정개보금 4,431억 원, 구군 징수교부금 631억 원과 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재정부담금 3,898억 원, 학지용지부담금 160억 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 420억 원, 재난재해구호금 337억 원, 청사관리기금 200억 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1,79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3,48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80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8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예비비 등으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면 현안 계속사업 7,880억 원, 국가 직접사업 890억 원, 신규사업 1,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낸 개인등기록 주민세 83억 원을 재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주민 참여에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1조 7,673억 원입니다. 그중 고기업 특별회계는 5,20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11개 특별회계는 총 1조 2,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6년도 대구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행복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 창조, 경제, 선도도시, 특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국가 첨단 의료 후보 구축, 이 분야에, 경제 분야에 저희들이 3,600억 정도, 그래서 경제 합쳐서 강한 대구 만들기에 1조 4천억 정도 투자했다는 것과, 그리고 서민들의 그 불편사항 해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3조 2천억 정도 복지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약 예산은 한 34% 정도 전체 예산에.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의 그 전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무 비율을 향후 3년 내에 10%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로 감채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주민이 주민세를 이제 납부를 합니다.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를 가지고 전액 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들의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 전액 다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청 이전에 대해서 활용반에서 국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사항이고, 일단 저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계획과 우리 계획이 좀 부합제도를 연동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발전 구상하고 연계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당장 급하다고 우리가 착수를 해서 급하게 결과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곽에 별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규모의 조직은 가야 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